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혜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 안도감과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소폭의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PCE 물가 지표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데이터 발표 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2550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나갔는데요. 현재는 0.24% 상승한 254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장중 한때 매도세 보이다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96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97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1,424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911선에서 시작해 장 초반 90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67% 상승한 9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12시경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12시 50분경 매도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42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87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71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구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일제히 들썩였는데요. 양자 기술이 보안 서비스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려오면서 보안 관련주 일제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정보 인증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27.62% 상승한 6,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센즈랩과 CQ센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각각 1,320원, 4,735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니터랩도 10.59% 상승하면서 7,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환국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리오프닝 관련주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모두 투어 0.41% 하락한 16,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다가 오늘은 1.5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어제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3.62% 하락한 16,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2부 종목 SOS 시간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알아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 완화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수급 주체별로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단기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오늘 또 급등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연구팀이요.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또 매수가 전해지고 있는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양자에 대한 이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상 오늘 내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죠. 슈퍼컴퓨터를 월등히 앞서는 그런 이제 속도와 이제 처리 방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접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창과 방패로 나눴을 때 이제 창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컴퓨터가 이제 0과 1로 나눠서 이진법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양자 역학을 좀 이용한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보다 앞서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양자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방패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NIST 즉 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내년쯤에 양자 컴퓨터의 이제 공격에 버틸 수 있는 PQC 알고리즘 4종에 대해서 기술 표준이 마련될 전망이다라고 해서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기존의 이제 엑스게이트라든지 이제 우리로 같은 이런 양자 관련한 이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뿐만이 아니고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급격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후발주자로 코이버가 이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들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현재 진입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양자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과거 한참 전에서부터 나오기는 시작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발빠르게 2주 전, 1주 전부터 시작은 됐는데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되는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자 컴퓨터를 창 그리고 양자 암호를 방패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양자 관련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던 우리로의 경우에는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크게 올랐었어요. 어제는 26%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종가는 20%로 마감을 했고 오늘 지금 기준으로는 9%대 약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시세에 대한 시작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이 시작점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이제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2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승을 계단식으로 가기 위해서 1구간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 2구간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점에 이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또 다른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양자 관련 대장주 안에서도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은봉이 하나 정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에 대한 2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3구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3구간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 지금 오늘 나오는 조정은 단기적일 뿐이고 네. 좀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 외에도요. 미국 국립표준연구소가 양자 내성 암호화 관련한 표준 제정을 위해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또 한번 이런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수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PQC 알고리즘 4종 중에서 이제 크리스탈 카이버 그리고 크리스탈 딜리슘 그리고 스핑크스의 3종에 대한 표준 초안을 최종 이제 공개하는 이제 코멘트가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22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러한 발표 이후에 기업과 단체들에 대해서 실질 도입을 위한 작업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에 연초까지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연말까지 또는 연초까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기일 동안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에 대한 뭐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다시 뭐 초전도체라든지 네? 뭐 맥신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움직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양자 암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눌림목 형태에 나왔을 때 수급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15일선에 이제 걸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세에 대한 그런 진입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의 흐름은 급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뭐 들어갔다 나왔다 전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초전도체다, 뭐 맥신이다 이번에 양자 컴퓨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과학기술 관련된 테마주라고 봐야겠죠. 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과학기술 테마 쪽 우리가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겪었었습니다. 초전도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급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서 언제든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급격하게 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초전도체나 이제 맥신 테마, 맥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잠깐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대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렇듯이 계속적으로 순환 돌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쉬어가는 구간은 있겠지만 그때 잠시 다른 섹터로 옮겨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이러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 이제 뭐 추후에 제가 이제 토픽 종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픽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 AI 관련주도 좀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AI 관련주들은 챗봇 쪽으로 관심을 좀 넘겨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흐름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서 자금적인 투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인공지능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보다 약 16% 증액된 1조 2천억 가량의 예산을 내년에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까지도 예산이 두 배 이상 지금 늘어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바이오 통신, 반도체 등의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 영역에서 선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맞춰가는 그 템포를 맞춰가는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민원24에 또 접속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회 로그인으로 있어서 연계된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기업용 챗봇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먼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연계성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편의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로그인으로 여러 기업들을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이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업 정보라든지 국가 정보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성에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의 활용 시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찾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연결시켜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에서는 아마도 이제 대기업과 연관이 있고 공공 서비스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셀바스 AI 음성 인식 AI 기능이죠.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엣지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은 모니터랩이죠. 모니터랩을 좀 픽을 좀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실질적인 상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공모가가 약간 10,000원 이제 가까이 좀 되고는 있는데 공모가에도 현재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또한 다량으로 약 940만 주 이상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 액세스 제어 등에 대한 이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 이제 제가 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현재가가 7,820원 이렇게 이제 찍히고 있죠. 뭐 현재가에도 뭐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 주시면 되고 손절가는 이제 7,500원 선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저는 한 10,000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초과 수익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10,000원까지만 이제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모니터 랩을 알아봤고요.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요, 대표님. 이제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전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그렇다면 하이퍼 글로벌 X가 출시가 됐는데 이후에 관련주들이 이런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가 양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과거에 제가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관련해서도 한번 인터뷰를 좀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어내기 힘들다. 다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클로버 X에 대해서 파동은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공격 파동이 한 차례 완성이 되었고 박스권의 상단, 그러니까 하 주가가 조정받는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한 번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보였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썼을 때는 아 답답하다, 뭐가 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구현해 나가는 모습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측면들이 어떻게 개선될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방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죠. 오늘도 연분리 초기 발동할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8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 역시도 사실 뭐 테마주의 변동성을 제외한다라면 심심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8월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8월 달 증시는 사실 이번 달은 좀 조정이죠. 이제 약간 네. 좀 조정이 나왔는데 2600, 그러니까 첫날 신고가를 냈다가 그날 이후로는 이제 계속 좀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한때 2500도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지난주까지는 좀 부진했던 시장이 이제 월말로 갈수록 조금 회복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약했던 건 첫 번째로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이건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벽계원 리스크가 또 터지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짓누르는 그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랑 상관없는 테마주만 네. 뭐 초전도체 갔다가 양자암호 갔다가 뭐 맥신 관련주도 나왔다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방향성 없이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급등했던 그런 그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달은 좀 상승장보다는 좀 하락장의 좀 모습이 좀 나오는 좀 부진한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우리 시장은 조정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이슈가 나와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지수가 힘을 크게 내지 못하는 가운데 테마주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나마 월 말이 되면서는 조금 지수가 오르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화장품주에 관련해서도 좀 평가를 듣고 싶어요.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희비가 좀 극명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가 나오면서 업종 전반의 온기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ODM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상으로는 계속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주가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별개로 펀더멘털이 좋아져도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는데 펀더멘털의 상승 속도보다 훨씬 먼저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9월에는 다만
이게 지금 화장품 ODM 회사들의 주가나 실적 상승이 일시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벗어나서 뭐 미국, 동남아, 일본 쪽으로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고 중소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브랜드들은 자기가 만들질 않고 ODM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ODM 회사들의 앞으로의 매출 성장은 저는 좀 꾸준히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국 이슈와 맞물려서 또 단기에 너무나 또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정도지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이 살짝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안에서는 파월의 쇼크 없이 좀 무난하게 넘어간 이슈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9월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통해서 먼저 9월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돌아왔다 강달러죠. 사실 8월장을 돌아보면요. 지금 환율이 6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약세가 이어진 원인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특히 주식 투자할 때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네. 외국인 마찬가지거든요. 달러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달러가 강하면 어쨌든 뭐 좋은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요. 달러화 가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또 너무 안 좋으면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달러 쪽으로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 8월 달에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중국은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최적, 그러니까 달러 강세 최적의 조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환율이 1340원까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증시가 그냥 이제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앞서도 이제 제가 8월 달 증시 평가해 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와 이제 글로벌 경기 투축인데 글로벌 경기는 사실 중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좀 필연적으로 뒤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요. 사실 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중국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강달러 현상이 앞으로 더 지속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장기간 지속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유지는 돼요. 네. 이 높은 강달러가 유지되지만 여기서 또 레벨업을 한다. 이건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지난 주말부터 한번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이 갑자기 뭐 대출 규제 완화하고 네. 부동산 부양하고 증시까지 좀 부양한다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중국의 이런 부양 이슈는 달러와 강세를 좀 막는 요인 중에 하나고 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미국 경기가 저는 좀 연말 정도부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좀 소진될 것 같아요. 연말 정도 되면. 그러면 중미국 소비가 줄면서 이 미국의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결국 그거거든요. 경제에 또 연동이 되는데 미국 경기가 약해지면 금리는 또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지금 당분간은 강달러가 유지되더라도 네.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강달러 현상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달러 현상이 단기적으로만 좀 지속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은 단기적으로만 지속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달러화의 이제 상단은 좀 어디로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어느 정도 밴드로 저희가 예상을 해봐도 좋을까요? 이번에 1340원까지 한번 네.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 이상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벨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네. 뭔가 이제 어디가 터진 거죠. 미국 무슨 이슈가 예, 터져야 돼. 뭐 미국이 예를 들면 한 번 더 긴축을 더 하겠다.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오히려 좀 환호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 한 번 더 올리겠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실제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버리는 경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위가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그 두 개 다 지금 현실성 좀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1340원 돌파는 좀 어렵고 지금 1320원이죠. 뭐 네. 여기서 당분간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저희가 봤던 고점 이상으로는 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진 않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증시의 여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하다면 만약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발을 좀 빼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강세가 초기 국면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렇다면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저는 좀 늘려야 된다. 오히려 좀 강달러가 진정되는 국면에선
증시가 또 레벨업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500선 중심으로 좀 바닥은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뭐 급등은 할 건 아니겠지만 2520선 요 이하는 또 PBR 0.9배 EM 9배 정도 되는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 기준으로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보다는 좀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걸 좀 대비하면서 네.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주식 비중 오히려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의 안정세를 좀 쫓아가면서 저희가 주식 비중 늘리는 전략을 짜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외환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환율이 좀 상승을 좀 막아주려면 네. 일단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수출 경기 중에서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직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9월 달에 이제 벽계온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달러 채권 이자 좀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것만 좀 잘 넘겨준다면 좀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9월부터 좀 반도체 수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네. 직접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 펀더멘털이 우리나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하고 한국 수출 이슈 한번 좀 지켜보시고 미국의 금리는 당장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네. 하락해주면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될지 모릅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상무장관은 경제를 또 담당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와 관련해서 뭐 관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역시 환율 하락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상이지 아직 네.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전해주긴 하셨는데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음식료 업종이 부활했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 하면 대표적인 방어주로 인식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살펴보면 저평가됐다라는 소식 중에서 2분기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 최근의 상승세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래 방어주기 때문에 네. 보통 증시가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8월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내내 좀 음식료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가격 매력까지 갖추면서 좀 올라갔던 모습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원재료가 그동안 이제 비싼 원재료가 투입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좀 낮아진 원재료가 좀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밀가격도 작년 전쟁 전과 전쟁 때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실적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요즘에 라면 업체들 주가 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보다 해외 수출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가지고 음식료가 8월에는 어쨌든 좀 모처럼 조금 웃었던 좀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수가 약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음식료 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앞서서 이사님께서 언급해주신 이슈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방류를 시작했는데 관련해서 뭐 수산물, 육계 관련 주들에서 좀 급등락이 반복됐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음식료 관련 주들 이런 이슈가 있어도 단기적인 패턴에 그쳤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좀 반복이 될지 그럴 경우에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이게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산 시장은 좀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육계가 또 반사이익 얻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또 소비를 할지 또 소금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주가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육계나 소금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조금 이 매출이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밖에 지금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뭐 단기 투자로 잘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초보 투자분들은 정말 따라가다가 계속 손절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되도록이면 네. 이쪽은 조금 지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슈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소식은 앞서서 저희가 주제를 통해서 짚어봤는데 이게 사실 또 음식료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원료 대부분 80% 정도를 수입을 하는 만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면 음식료주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가 꾸준하게 이렇게 대세 상승 쪽으로 가려면 네. 환율이 낮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밀가루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낮아지면 굉장히 부담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또 강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뭐 약달러로 당장 전환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아쉽게도 이걸 상단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데 다만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은 좀 반영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면 1,300원 깨지고 한 1,200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는 라면 기업들처럼 이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또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당연히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또 현지화한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강달러 시기에는 오히려 좀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안주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뭐 이제 되돌아서 살펴보는 거지만 만약에 달러가 조금 안정세를 더 보였다면 음식료품 주들이 더 오를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네. 환율이 저번에 네. 한 1,260원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네. 갑자기 1,340원 가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약달러가 계속 이어졌으면 네. 음식료가 굉장히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론 8월에 좀 좋긴 네. 했지만 8월에 뭐 환율이나 이런 뭐 부분보다도 좀 방어주로 인식된 그 네. 감이 좀 있었지 환율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수입을 우리나라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내려갈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음식료한테.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의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면의 인기도 사실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면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농심과 삼양식품은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도 이 인기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이 될까요? 일단 라면주들이 당분간 계속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네. 그 매출이 좋아요. 좋은데 다만 이제 그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특히 요즘에 중국보다 미국 라면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데 다만 주가라는 건 또 많이 오른 만큼 또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되니까 라면 기업들 제가 저도 여전히 펀더멘털 좋고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수출 늘어나는 거는 좋지만 좀 약간의 가격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시에 좀 비중을 좀 확대한 그래서 지금 뒤늦게 뭐 라면 좋으니까 쫓아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2의 라면이 될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라면 말고도 해외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핫도그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네. 요즘에 그 고메 핫도그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이나 이제 해외 쪽에서 유튜브 그 쇼폼 영상으로 많이들 이게 화제되는데 그게 이게 저도 좀 걱정은 이게 일시적이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은 해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핫도그 회사라든가 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 두부 있잖아요. 네. 두부 판매가 또 미국에서 또 1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해외 쪽에서 지금 뭐 핫도그가 됐건 두부가 됐건 뭐 여러 가지 과자들도 있겠죠. 이런 쪽에서 1등이나 2등을 좀 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계속 체크하실 거는 이런 기업들이 야 1등 했으니까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고 매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체크하실 건 매출액입니다. 미국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부러져 버리면 아이디어가 틀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거는 미국 매출이 꾸준히 느는지 이런 것들을 꼭 면밀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짚어주신 이슈들 다 체크해 가면서 투자 전략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기차 시대 개막이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가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저가 배터리 뭐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LFP가 되냐 안 되냐 뭐 논란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확히. 근데 분명한 건 중국은 LFP고 네. 중국 외 지역은 아직까지 NCM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중국 하면 떠오른 게 LFP였거든요. 네. 거의 한 85%가 네. LFP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LFP가 대세인데 중국 외로 가면 얼마 안 돼요. 뭐 네. 미국도 한 4%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유럽도 한 자릿수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LFP가 그만큼 또 대중화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게 저도 LFP 될까 이렇게 사실 좀 회의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 이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에서 발표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 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LFP 배터리가 앞으로 한 62%까지 네.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LFP가 차지하는 이제 이 들어가는 탑재되는 모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가격이 일단 싸거든요. 그리고 리튬 인산 처리기 때문에 구하기가 NCM보다는 조금 이제 용이한 거죠. 이 소재 네. 납하기가. 그래서 LFP를 아마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은데, 물론 미국은 저 개인적으로 땅이 넓고 주행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LFP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유럽이나 중국 쪽은 또 주행거리보다는 이렇게 좀 가격적인 걸 또 굉장히 네.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LFP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기차 많이 팔려야 어쨌든 대중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NCM보다 LFP가 유리한 면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요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LFP 채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만큼 이제 중국의 뭐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배터리 3사는 NCM 양극재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만큼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 우리 업체들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너무 이거를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LFP가 지금 딱 한다고 해서 바로 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는 중국 위주고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늘어날 텐데 근데 중국의 LFP 배터리가 미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IRA 법안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분명 LFP 배터리를 원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법안에 의해서는 중국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NCM은 일단 잘하고 있지만 네. 지금 LG나 뭐 삼성 또 SK 다 LFP 배터리 준비하는 네.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유리한 위치에서 또 LFP 배터리 사업을 또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사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제일 타격받는 시나리오는 중국 회사가 미국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LFP를 네.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땐 거의 현실성은 좀 없기 때문에 타격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이고 또 LFP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ESS라는 대용량 저장 장치 있잖아요. 네. 그쪽에 LFP가 더 특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열리면 실제 LG엔솔은 LFP 배터리 중에서 ESS용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기회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악재로 보실 필요보다는 아, 좀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나겠구나.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LFP 배터리 뭐 채택이 늘어나는 게 무조건 악재로만 받아들이기 네. 어렵겠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착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LFP 배터리 이제 탑재는 대세가 됐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수혜를 받을 섹터는 어디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이제 만약에 탑재가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튬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리튬 인산 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NCM 배터리 대비
대비해서 전액 사용량이 한 45%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전액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NCM보다 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튬 쪽 관련 기업들하고 전액 사용량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전액 업체들이 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LFP 배터리가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LFP 배터리가 채택이 많이 되면 특히 전액 회사들 좀 수혜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튬 인산철이나 전액 업체들의 수혜가 또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입니다. 9월에 조금 주목해볼 이벤트와 또 종목을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을지 업종별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좀 당분간 박스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오를 때보단 조금 조정도 나올 때 특히 2,500 초반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비중을 좀 늘려가면 전략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저는 여전히 주도주보다는 좀 소외 업종, 그러니까 9월까지는 좀 주가가 장기간 부진했던 업종들이 네.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후공정은 좀 강했잖아요.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은. 근데 전공정 있잖아요. 그쪽 섹터는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전공정 섹터는 중국 경기에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좀 부양책이 나오면서 좋아질 것 같아서 반도체에서 좀 전공정 섹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화학 역시 중국 경기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 워낙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중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한번 9월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성장주 중에서는 인터넷 바이오가 그동안 정말 부진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학회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가 진짜 2년 만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결과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이오 꾸준하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얼마 전에 네이버가 또 하이퍼클로버 X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대로 된 뭐 AI, 챗 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일회성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업종 또 특히 오늘 보니까 웹툰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인터넷 거 같이 갈 수 있는 그 웹툰 뭐 콘텐츠 기업들도 9월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9월에 관심 가질 섹터 네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섹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에서 추가적으로 뭐 긍정적인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또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HBM과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들은 많아요. 네. 이거 이미 반영됐다, 일회성이다, 뭐 이렇게 AI 뭐 이슈는 좀 단편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 1위잖아요. 그 GPU, 그 데이터 센터요. 이 회사가 분기에 지금 100% 넘는 성장이 나왔거든요. 거의 네. 매출액이 1등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뭔가 바뀌는 거죠. 예,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AI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으면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네. 그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해외 주식 좀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선 대안주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예. 되잖아요. 해외 주식 할 때 뭐 환율도 그,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의 그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그 옆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HBM 반도체예요. 네. 그걸 만들어 공급하는 게 하이닉스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본딩 해주고 하는 업체들이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후공정인데 다만 이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보시고 꾸준히 보유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조정 나올 때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반대로 이 HBM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후공정인데 웨이퍼에서 이제 회로 그려가지고 칩까지 완성한 이게 완성하기 이제 완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전공정은 아시겠지만 삼성이 감산하죠. 거기다 설비 투자 줄여버리죠. 이러니까 안 좋아요. 뭐 소재, 부품, 장비 다 네. 안 좋은데 근데 이게 계속 안 좋을 거냐 이거죠. 중국 경기는 좀 살아날 거고 내년도에는 또 수출 늘어나면서 지금 재고는 픽아웃 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좀 채워놓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진한 저는 반도체를 봤을 때는 전공정에 관련된 특히 소재나 부품 쪽은 결국엔 이제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조만간 저는 좀 돌아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전공정은 지금 눌려 있으니까 네. 이쪽 섹터들 제가 종목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좀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금 부담 없이 한번 전공정은 네. 한번 쇼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 사실 관심이 많이 쏠린 만큼 지금 주가 에너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전공정 관련주들 주가는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인 만큼 이 종목들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님께서 조언을 주셨으니까 한번 관련된 종목들도 서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소식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테마를 필두로 해서 과학기술 테마가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슈가 소멸될 때까지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웹 방화벽 점유율 1위인 모니터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님의 픽 종목은 중국 경기 민감도였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뤄드렸으니까 저희 방송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